자, 무장 병사들 쌓여가기 시작하면은 단순한 궁수나 상병으로 무장 병사를 잡아내기가 좀 잡아내기도 많이 힘들 텐데요. 특히나 궁사 가지고 싸우긴 더 힘들 거예요. 잠시 따라 올라가 줍니다. 따라 올라가 주면서 뽑을 건 이제 무장 병사를 상대하기 위한 석궁병이죠. 석궁병이 나오게 주기 시작한다면 이제 무장 병사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고. 자, 드디어 1월달 패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친구 추가가 돼 있는 더 바이퍼 선수를 해서 바로 관전을 들어가 봤는데 또 상대가 대무슬림이네요. 예, 요거는 패치되자마자 요거는 못 참죠. 예, 바로 중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된 첫 번째 경기, 프로 선수 간의 경기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특히나 델리 술탄이 좀 변경점이 많았고 신성로마 제국도 버그들이 좀 수정됐기 때문에 할만하게 올라왔다 인데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어떤 식으로 게임이 양상이 흘러갈지 양쪽의 두 프로 선수들을 보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골과 루스를 좀 같이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경기가 될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아래쪽에 약 6시 방향 쪽 5시 방향 6시 방향 쪽에 바이퍼 선수가 무려 델리 술탄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거의 못 봤던 경기의 6명인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많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데부슬림 선수의 신성로마 제국입니다. 초반에 아마 이제 그래서 아마 정찰병을 많이 뽑는 메타가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투정찰병을 가는 메타였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다 정점을 향해 놓고 진짜 이 시대, 3시대, 4시대를 좀 알맞게 싸움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초반에 일꾼이 대부슬림이 살짝 막혔던 이슈가 있었지만 바로 집 지어주면서 들어갔었고 금에다가 3기, 예, 그리고 식량에다가 6기를 넣어주면서 고위성 진짜가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아군들에게 버프를 일꾼에게 버프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위성자가 버프를 못하던 버그가 있었는데 그게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실하게 버그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약간 얘가 약간 그 파업을 자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건물들 지어주자마자 업그레이드 올라갈 걸 바로바로 다 찍어주는 플레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패치에서 버그들이 수정되면서 초반에 있던 업그레이드들이 막 이제 제국 시대의 업그레이드 효과를 잘못 받는 막 기본적으로 막 300초 업그레이드 300초 막 180초인데 막 1350초가 들어가는 그런 버그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아마 그 이 버그들이 좀 많이 안정화가 되면서 신성 플레이가 다시 돌아왔다. 델리 술탄의 신성 플레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델리스탄의 플레이가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회 때도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초반에 양들 가져오면서 중앙 쪽에다가 양들 몰아주고 있고요. 자, 아헨 예배당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헨 예배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아헨 예배당의 위치가 굉장히 좀 좋아요. 신성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헨 예배당의 위치도 사실 약간의 운빨이 있긴 한데 식량군과 금과 나무를 모조리 골고루 지금 통용할 수 있는 위치에 아헨 예배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델리 술탄 쪽에서는 신앙의 사원 올라가면서 아마 여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자들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자들이 150원의 골드를 좀 소모하는데 이 신앙의 사원에서는 절반 가격에 단돈 75원에 학자들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필수적으로 금을 아끼기 위한 반필수적인 이 시대 랜드마크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헨 예배당이 근데 아헨 예배당을 일꾼 한 명만 들어가서 짓고 있네요. 이쪽에서 이제 4명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짓는 게 좀 늦어졌지만서도 더 빠르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데몬슬림보다 훨씬 더 일꾼을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바이퍼 선수 쪽에서의 그 시장의 상황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서 이 시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죠? 초반에 계속 자원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네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자원을 꽤나 많이 비축해서 뭔가 쓰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대무슬림 쪽이 현재 13사 해가지고 20과 4, 현재 일꾼 수가 18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8명 군사가 2명이라는 얘기는 지금 정찰병이 총 2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사이에 바이퍼 선수가 봉건 시대로 올라왔습니다. 신앙의 성 올라오자마자 학자 2개를 찍어주면서 바로 학자를 모스크에다 넣어줄 것 같아요. 우리 모스크에 이제 학자가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간이 단축이 안 되는 거 버그들도 고쳤다고 하니까 델리 술탄이 이제 정상 궤도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건 대장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찰병이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상대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대무슬림의 초반에 식량을 굉장히 많이 모아주고 있거든요. 식량과 금을 굉장히 모아주고 있는데 초반부터 금을 사용하는 유닛들, 그러니까 무장병사를 이 시대부터 좀 뽑아줄 생각인 건지 강철 화살과 철제 언더맷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무슬림이 일꾼을 한 명만 지금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식량을 벌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가서 재분소를 위쪽에다 깔아줬습니다. 상당히 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갔네요. 아마 사슴을 탈취해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찰병들이 이 사슴을 갖고 오면 이동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걸 알고 그냥 여기 과감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정찰병이 지금 바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공격이 되는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병력들이 나오게 된다면. 자, 병력이 나오는데 보병 양성소 올라가면서 첫 단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창병한테 업그레이드 일단 투자를 좀 먼저 해주고 있고요. 집 추가적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바이퍼 선수가 버핑을 좀 잘하고 있거든요. 학자도 3명 넣어줬고 이 시대도 먼저 간데다가 일꾼 수도 현재 25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꾼 수는 지금 거의 뭐 한 명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초반에 일꾼 같은 경우에서는 고위성제가 한번 나오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꾼이 한 명 밀리는 거는 그만큼 지금 바짝 잘 일꾼을 계속해서 따라가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고 집 지어주면서 지금 보병 양성소가 지금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초반에 나무보다는 금에다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트 3시대네요. 아이니드 배당이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레거리치드 성당이 금을 좀 금이랑 식량을 진짜 안 끊기고 계속 모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레거리치드 성당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 시대 막 시작해서 이거 신롬이 전략 중에서 진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대장간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자, 무장병사들 쌓여가기 시작하면은 단순한 궁수나 창병으로 무장병사를 잡아내기가 좀 많이 힘들 텐데요. 특히나 궁사 가지고 싸우긴 더 힘들 거예요. 대문슬림이 신성로마 제국에 참 독특한 빌드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신성로마가 사실 시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신성로마가 금전적인 이득을 펌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스와비아 궁전이라든가 레거리치드 성장이라든가 아마 예상컨대 학자 플레이를 좀 빠르게 방어하고 유물을 빠르게 가져와서 펌핑해서 4시대 싸움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4시대 싸움을 왜 가고 싶으냐, 스와비아 궁전은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 성취자들 유물 가져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여기저기에 퍼져가지고 먹어주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성지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초기 무장병사들 흩어져서 각개격파해줍니다. 상대가 지금 3시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자마자 방어자의 시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델리 술탄도 요즘에 들어 델리 술탄의 한 줄기 빛이 되었던 방어자의 시설 이거 올라가는 순간 완전히 압박하겠다라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무장병사들이 왔는데 아직까지 병사들이 많이 쌓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도 삼시대 따라 올라가 줍니다. 따라 올라가 주면서 뽑을 건 이제 무장병사를 상대하기 위한 석궁병이죠. 석궁병이 나오게 해주기 시작한다면 이제 무장병사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고 이 창면들도 어쨌든 값싼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 무장병사가 딜이 예 물론 창병보다는 예 딜이 좋습니다만 딜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잘 버틴다에 좀 초점이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석궁병으로 카운터를 쳐서 석궁병 모이는 걸로 쳐주고 맞 무장병사 싸움 들어간다 이런 전투 자체는 델리 술탄이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물을 세 개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자 뒤쪽에서 석궁병들 딜 넣어주고 있지만 아 무장병사 일단 숫자가 자체가 많아요. 무장병사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모르 탱킹하고 있고 학자 두 명이 힐 넣어주면서 무장병사 하나 가지고 되게 잘 버텨주고 학자들로 어그로 끌어주면서 병들 빠집니다. 그러면서 정찰병 잡아내주고 석궁병 무빙샷 그리고 아 여기서 코끼리가 나옵니다. 자 코끼리 나오면 예 난다긴다는 신속로마 제국의 무장병사도 도망갈 수밖에 없죠. 야 진짜 코끼리 그것도 바이퍼가 코끼리를 뽑은 거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바이퍼가 뽑은 코끼리의 맛 갓끼리 예, 너무 오랜만에 본다 너무 반갑다. 자 갓끼리를 보니까 우리 보병양 선수를 더 추가적으로 지어주면서 아마 창병들을 함께 섞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손 업그레이드 양손 무기 업그레이드 예, 무장병사 할타 들어갔습니다. 양손으로 도끼를 들고 있고요. 여기서 아마 철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뚝배기까지 깰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저게 아마 깡댐을 올려줄 거거든요. 예, 양손 무기 업그레이드가 2의 깡댐을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철퇴를 들어주면 이제 중급한테 추가적으로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 여기까지 알면 되는데 자 이제 보병들이 이렇게 건물을 그러니까 성벽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벽 플레이, 예, 패스트리 플레이, 일명 델리 술탄의 예, 패스트리 플레이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이퍼 쪽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예, 고위성자들 잡아줍니다. 너무 미쳤, 예, 데뷔술이 살짝 늦게 봤죠? 유물 일단 3개를 가져와가지고. 분당 수입이 900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금에다 지금 전혀 일꾼을 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거니치 대성당 유물 가지고 자원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죠. 저렇게 자원을 많이 벌어들인다면 수아비아 궁전까지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석궁병 두 개를 버티기에는 무장병사들 약이 좀 많았습니다. 상편 이제 대문설님이 무장병사 꽤나 많은데 코끼리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갈 건지 이쪽에서도 병력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만 이 한쪽에서 델리 술탄은 지금 성지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 유물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성지가 훨씬 더 돈을 벌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상대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리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좋지만 너무 이게 유물만 가져오면 너무 쉽게 예, 레그니즈 성당에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어찌 따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무장병사가 왔는데 자 탑전쟁 코끼리 자 무빙샷 해주면서 빠져줍니다. 예, 그래도 너무 오래 맞으면 좀 아프겠죠. 학자 이용해가지고 힐 들어가고 있고요. 자 탑조진 공기 하나 더 왔습니다. 자 그 많던 변호들 뒤쪽에 있는 석궁병까지 함께 딜을 맞아버리니까 무장병사들 저 비싼 예 금먹는 하마들이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본진 안에 들어왔던 무장병사들 맞 무장병사 그리고 석궁형으로 커버 쳐주고요. 자 무장병사들을 가지고 예 그냥 들어와서 일꾼들 견제관을 가네요. 자 석궁형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본진은 어떻게든 예, 바이퍼 선수가 지켜낼 것 같고요. 학자들이 힐을 해주면서 스담 해주니까 그래도 탑존재 코끼리 체력 많이 회복했습니다. 위쪽에서 나온 건 란치크네이트와 무장병사의 조합 그리고 창병들의 조합입니다. 창병들은 아마 코끼리를 상대하기 위함인데 코끼리가 이게 탑존쟁이라서 무빙샷이 되거든요. 뒤쪽을 빠져주면서 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창병들이 많아서 코끼리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물론 체력이 엄청 높긴 해요. 960으로 하지만 창병들이 많고 변호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예, 코끼리 잡아냅니다. 무한해 죽인데 석궁형 아, 상대적으로 병력들이 많이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코끼리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루가 부족해요. 아 이렇게 바이퍼 선수가 데몬슬림 신성로마 제국에게 GG